마음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행동이에요. 여자는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무언가에 집중한 남자의 옆모습만큼 세상에 지적이고 섹시한 건 없어요. 여자는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남자를 좋아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스런 눈길까지 보내온다면 여자는 왠지 자신이 온순해짐을 느껴요. 여자는 언제든지 부르면 나타나주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여자를 1번으로 생각해주는 남자. 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무조건 달려와주는 남자가 여자는 완전한 내 편이 생긴 기분이 들어요. 여자는 자신의 고민을 여자에게 상담하는 남자를 좋아해요. 여자에게 고민을 상담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도 모두 같이 공유하고 싶으며 그만큼 여자를 믿고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호감을 느끼는 남녀의 행동을 탐구해봤어요. 먼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행동이에요. 남자는 게임, 스포츠 등 남자의 취미 생활을 함께 즐겨주는 여자를 좋아해요.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즐겨보려 노력이라도 해줄 때 남자는 감동의 눈물을 좔좔 흘려요. 남자는 오랜만에 친구 모임에 나갈 때 오늘 전화 안 해도 되니까 마음껏 놀아 라고 말해주는 여자를 좋아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마음 편하게 놀도록 배려해주는 여자의 쿨한 모습에 남자는 쓰러져요. 남자는 자신을 위해 손수 음식을 만들어 오는 여자를 좋아해요. 자신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한 여자의 정성에 남자는 살살 녹아버려요. 남자는 가끔씩 평소에 볼 수 없는 여성스런 복장을 입고 데이트에 나오는 여자를 좋아해요.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다니던 여자가 하늘하늘한 원피스나 정장을 입고 데이트에 나타나면 가슴이 뛰어요. 여자의 변신은 절대 무죄예요. 남자는 예상치 못한 과감한 스킨십을 시도할 줄 아는 여자를 좋아해요. 조선시대 양반 때 교수 같던 여자가 갑자기 돌발 키스를 감행할 때 남자는 깜놀하는 동시에 여자의 파묻파탈적인 매력에 퐁당 빠져요.